8월 달, 9월 달에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선생님, 갑자기 지문이 안 읽혀요. 갑자기 지문이 안 읽혀요. 아니, 저번 주까지는 쫙쫙 빨려 들어왔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지문이 안 읽혀요. 예, 갑자기 네 독해력이 사라졌을까요? 100% 네 심리 문제예요. 오케이? 너의 심리 문제야. 그죠? 예, 갑자기 지문이 안 읽힌다는 건 네가 사악하다는 뜻입니다. 나빠, 너. 어? 내가 갑자기 지문이 안 읽힌다. 야, 나 나쁜 인간이구나. 무슨 얘기냐? 긴장돼요.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짧게 할게요. 왜 비웃니? 자, 10이 만점이에요. 네가 그럼 이때까지 7을 했어요. 오케이? 그럼 수능엔 뭐가 나올까요? 수능에서 얼마나 나올까요? 7이 나오겠죠? 네가 수능 전까지 7을 했다고 해보자. 7이 나오겠죠? 이거 진리예요. 이게 진리라고요. 근데 너는 이 진리를 부정하고 싶어. 그지? 뭐로써? 욕심으로. 그지? 넌 7을 했으면 넌 잘 알아요. 누구나 잘 알아요, 인간은. 7을 하면 7이 나온다는 이 기본적인 진리를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네 욕심이 말이야. 야. 나 9가 나와야 돼. 응? 라고 욕심을 가져요. 그러면 불안해지죠. 왜? 7이 나올 거니까. 7이 나올 건데 9가 나온다고 내가 욕심 부리니까 9가 안 나올 것 같지. 그러니까 불안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문도 안 읽히고. 이 욕심을 가지면 결론은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요? 5가 나와요, 5가. 욕심 부린 만큼 실력보다 실력 발휘가 덜 돼요.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걸 인정하세요. 7 공부하면 7이 나온다. 생각이 다르니. 어? 심지어 막 그날 찍신이 강림해서 만점 인터뷰할 때 무슨 말 하지? 이런 환상 속에 살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세요. 공부한 만큼 나오는 게 맞아요. 적어도 내가 너희보다 인생을 조금 더 살았는데 내가 산 인생에서는 한 만큼 나오는 게 맞아. 운이 좀 작용하긴 하지만 그게 크지 않아요. 그럼 네가 이게 지금 100일 전이다. 그러면 이 생각을 해야 돼. 나 7이 나올 텐데 지금까지는 100일 동안 조금만 더 해서 7.5? 뭐 조금 더 노력하면 8? 그 정도까지 노력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 좋은 결과 나와요. 8 나올 수 있어요. 그지? 근데 실제로 보면 100일 동안 공부 열심히 할 것 같지. 고3 중에 제일 공부 안 하는 시기가 100일이에요. 재수생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 그지? 그게 공부가 안 되는 이유가 다 뭐니? 이 너의 욕심 때문에. 야, 7을 일했으면 7만큼 받는 게 맞지. 그러지 않니? 7을 일했, 네가 오너야. 어? 회사 사람들을 써. 그지? 근데 어떤 부하 직원 하나가 7만큼 일하고 월급을 10 달래. 말이 돼? 똑같은 짓을 네가 하고 있는 거야. 똑같은 짓을. 맞지? 말이 안 되는 그 짓을 네가 하고 있으니까 넌 뭐니? 결국 5가 나올 수 있는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세요. 한 만큼 나오는 게 원칙이에요. 그죠? 네, 이런 질문도 많이 하죠. 선생님, 지금 제가 4등급인데요. 수능날 1등급 가능? 이렇게 물어봐요. 그걸 왜 물어볼까요? 어렵다는 걸 아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어렵다는 걸 아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지? 그럼 선생님 뭐라고 대답할까요? 오케이, 콜, 가능. 이라고 하면 걔가 진짜 1등급 받을까요? 글쎄. 라고 하면 될까요? 아니, 거기에는 그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하기 나름이지. 맞잖아요. 네가 하기 나름이지. 오케이? 그러니까 욕심내지 마세요. 오케이? 욕심내지 마세요. 신화라는 게, 그지? 이렇게 해서 쓰여진 게 아니에요. 신화는
그냥 매일매일 꾸준하게 할 때 신화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응? 어. 왜 선생님 고3 때 말이야. 그지? 100일 전에 애들 한 20명이 말이야. 어? 단체로 이발소에 가서 빡빡 깎고. 응? 그리고 막 100일 날 조례할 때 막 합장하고 담임쌤한테. 그지? 어. 복도 지나가면서 서로 막 합장하고 막. 그러니까 이런 거지. 나는 100일 전까지 이렇게 살았으나 이제 내 삭발을 계기로 난 달라질 거야. 이런 거죠. 그죠? 예. 근데 잘 알잖아요. 이거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뭔가 내가 며칠 달라지면, 그지? 뭔가 심화를 쓸 수 있겠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지? 세상에 이런 일은 없어요. 이것도 욕심이죠. 맞지? 몇 년 동안 공부해 왔는데, 그지? 맞잖아. 그게 쌓이고 쌓여서 지금 네 성적이 된 거야. 거부하고 싶군요. 근데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욕심내지 마세요. 자, 봐. 또 하나. 야, 네가 그래 노력해서 수능에서 100일 동안 노력해서 7.5를 받았다 칩시다. 훌륭한 거예요. 훌륭하다고요. 됐어요? 이게 구하고 다르지 않아요. 훌륭하다고요. 니 나이는 동의하지 못하지. 내가 그럼 예를 들어줄게요. 선생님이 몇 년 전까지도 이런 얘기 들면서 나 스스로 그래도 아 저건 나도 100% 인정하지 않은 건데 가식적으로 얘기하는 거군 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에는 무조건 결과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돼 있어요. 이건 벌써 선생님 과정이 중요하잖아요. 이건 그죠? 훌륭하시죠. 네. 근데 나중에라도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되면 아 그때 김 선생 말이 그 말이었구나. 혹은 뭐니 이런 말 자주 들으면 예, 이런 걸 빨리 깨닫게 돼요. 예. 인생은요 결과가 아니고 과정이에요. 그지? 네가 결과를 중시하다 보니까 이런 욕심이 나오는 거야. 아 그럼 빗대서 야 사랑의 결과는 뭐야? 이별. 자 사랑의 결과는 뭐야? 사랑의 목적은 뭐냐고? 출산이야? 어? 결혼이야? 사랑의 결과가 어디 있어? 맞잖아. 사랑은 오롯이 과정이에요. 이해 못하는구나. 해봤어야지. 씨. 자 봅시다. 야, 자 야, 사랑 오롯이 과정이라고. 막 사랑하고 인생하고 다를 거 아니? 어? 결국은 다 과정이야. 대수생아, 어? 너 3세도 돼. 아, 운다. 자, 3세도 돼. 그지? 너 나보다 평균 수명으로 한 5년 더 살 거야. 그지? 아, 그럼 5수까지도 가능하겠다. 괜찮아. 그렇게 생각해야 너 오래 가. 재수하면 하늘이 무너질 것 같죠? 응? 아, 여기 없나? 어제 수업했더니 한 학생이 쉬는 시간에 뭐니? 이 잔소리를 듣고 나서, 예, 편지를 하나 적었더라고. 예, 혼자 공부한 독학생인데. 선생님, 고3 때 재수한 게 너무 두려웠으나, 수능에 재수가 확정되니, 된 후, 하늘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죠? 재수에 너무나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죠? 재수에서 배울 것도 많아요. 그지? 예. 태도가 상황을 결정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러면서. 그렇지. 태도가 상황을 결정하지. 상황이 인간을 결정하지 않아. 그지? 수많은 깨달음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재수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다 같이 재수하자가 절대 아니에요. 재수해도 괜찮다고요. 오케이? 네가 열심히 노력한 7.5라면 남들의 9나 네가 열심히 노력한 7.5나 똑같이 가치가 있어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지. 이게 납득하기 힘들 거야. 무슨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야. 괜찮아. 너 굶어 죽지 않아. 그지? 그러니까 제발 너의 그 사악한 욕심 때문에 우리 공부 왜 하는 건데? 행복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지금 행복해야 된다고 내가 일주 차에 얘기했지. 지금 행복해야 돼. 지금. 그지? 그러니까 멀리 있는 뭐니 올지도 안 올지도 모르는 그 허망한 행복을 위해서 지금 너의 행복을 포기하고 있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했어요. 네 안에 있는 너를 그냥 뺨을 때려요. 씨.